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제로 PBL 하고 지표층에서의 바람과 난류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우리가 흔히 어떤 지점에 대해서 온도와 습도를 안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스테이션이 있는 것인데요. 그럼 과연 우리가 모르는 지점에 대한 풍속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럼 가장 먼저 PBL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류권이라는 것은 크게 자유대기하고 또 대기 경계층으로 나뉘는데요. 이 경계층은 에크만층하고 또 지표층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자 하는 PBL은 곧 대류권에서 10%밖에 안 되는 1km, 그리고 이 1km 안에서도 에크만층하고 지표층을 나누는데요. 이 지표층은 또 PBL의 10%인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PBL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선 쉽게 말하면 지면, 즉 땅바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기층인데요. 지표면의 열, 그리고 수분이 바로 이 PBL의 고도 혹은 규모를 유지시켜주는 에너지 원천이 되겠고, 경계층에서의 바람, 습도, 온도 변화에 크게 의존해서 뭐 계절에 따라서 혹은 낮과 밤에 따라서도 PBL의 높이, 그리고 PBL의 규모는 항상 바뀐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면에서는 풀, 건물 등이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마찰력은 운동량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이 PBL 안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계층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표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고도 변화에 따른 풍속 변화를 라운드 제트분의 라운드 U라고 할 때, 이거는 다시 제트분의 A라고 두겠습니다. 여기서 A라는 것은 곧 풍속이랑 지표 상태에 따라서 의존하는 일반적인 상수이고요. 또 Z는 고도랄 것인데요. 지금 이식을 적분을 시켜보자면은 어떤 고도 Z에 대한 바람 U는 A, LNZ 더하기 B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B는 곧 적분 상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게 바람의 연직 프로파일인데요. 우리가 아는 대기는 밑에는 마찰력이 존재하고 위로 올라와서 마찰력이 감소하면서 아래쪽에서는 바람이 크게 감소, 위쪽에서는 바람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마찰력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거의 큰 변화 없이 불어야 할 바람이지만, 마찰력이 때문에 이만큼이 거의 감소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저층에서는 풍속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고층 올라갈수록 풍속의 증가가 점차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은 PBL 안에서도 공기의 흐름이 측류, 즉 일자로 가느냐 혹은 이렇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바뀌는데요. 우선 지표층의 최하단은 바로 측류 경계층, 그리고 바로 그 위로 난류 혼합층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측류 경계층은 지표와 직접 만나는 곳으로 난류가 없고 이렇게 일자로 가는 측류가 우세한 층을 말하고, 난류 혼합층은 여기 있는 층 경계층 위에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혼합 길이인데요. 혼합 길이라는 것은 난류 혼합층에서 아까 봤던 층로가 밑에 있었고 난류 혼합층이 위에 있었다 할때이 난류 혼합층에서 이러한 AD가 물리량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동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L은 KZ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K라는 것은 폰 카르마 상수로 0.4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냐? Z가 고도였는데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혼합 길이가 점차 증가한다는 이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까 제가 말한 L이라는 것은 곧 난류를 말하는 것인데요. 난류라는 것은 자유대기, 즉 PBL 꼭대기에서부터 점차 하강하는 운동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고층은 운동량이 많고 밑으로 갈수록 마찰력이 작용하면서 운동량이 손실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때 운동량이라는 것은 곧 힘은 F분의 ma라는 공식이기 때문에 곧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도 Z 플러스 1이 있다 할 때, 여기 있는 공기 덩어리를 밑으로 난류에 의해서 이동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운동량이라는 것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U'이 곧 평균 속도인데, 이는 L 곱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U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공기 덩어리는 곧 단위 질량인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질량이라는 것은 곧 Rho 곱하기 델타 B인데, 여기서 델타 B가 1이 되면서 m 자체가 로라고 쓸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운동량, 즉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는데 이것을 그냥 단지 로 u'로 쓸 수가 있고, 운동량 속, 즉 플럭스라고 쓰려면은 여기다가 w'을 곱하면은 이게 바로 모멘텀 플럭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럭스라는 것은 곧 전단 응력, 타우랑 같다고 쓸 수가 있고, 이는 곧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게 바로 모멘텀 플럭스인데요. 이 모멘텀 플럭스에서 우리가 아는 난류라는 것은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일로 가는 거하고 일로 가는 게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U'이랑 W'이 같다라고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마찰 속도라고 또 가정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이 성질을 갖고 오게 되면은 타워는 곧 로우 유스타 제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찰 속도 유스타라는 것은 PBL 안에서는 일정합니다. 그 다음은 거칠기 길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마찰 속도 공식이 바로 유스타는 곧 U'였는데요. 이 U'은 아까 봤듯이 L 곱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U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이 식이 곧 Z분의 A였는데, 그러면은 Z 라운드 Z분의 라운드 U가 곧 A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스타라는 것이 곧 L 곱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U였는데, L이 곧 KZ였으므로 이는 이에 따라 유스타는 곧 KA가 되기 때문에 A는 K분의 유스타라는 식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있는 K분의 유스타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또 가정을 할 것인데요. 바로 어느 최소 고도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 한다. 어느 최소 고도는 Z소모 제로가 되겠고, 바람이 없다는 것은 곧 U가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B는 곧 마이너스 K분의 유스타, L은 Z소모 제로가 된다는 식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을 얻게 되면은 곧 UZ는 곧 K분의 유스타, LN Z 빼기 K분의 유스타, LN Z 0이 되면서 로그 법칙에 따라 KZ분의 유스타, LN Z 서브 0분의 Z가 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PBL 안에서 어떤 고도에서의 바람 산출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알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거칠기 길이, 즉 Z 서브 0를 알고 또한 마찰 속도, 유스타를 알게 되면은 관여수가 없는 아무 고도에 대한 풍속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것은 전 지구가 아니라 그냥 PBL 안에서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냥 PBL, 즉 우리가 사는 2층에서의 바람 풍속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유용합니다. 또한 반대로 어느 고도, 즉 부고도에 대한 관측값을 알고 있을 때 역으로 거칠기 길이하고 마찰 속도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다시 전단 응용을 계산하면서 이는 굉장히 유용한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표 특성에 따른 바람의 분포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로 평야, 즉 거칠기 길이가 적다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는 PBL 자체도 낮아지면서 바람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림, 여기서는 거칠기 길이가 보통이기 때문에 PBL 높이 역시 그냥 보통입니다. 그러나 대도시는 빌딩이 많기 때문에 거칠기 길이가 매우 큰데요.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PBL도 워낙 높아지면서 바람이 밑에서는 다른 데보다 약하고 강한 풍속의 지점이 위로 올라가 나타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년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